그치? 하면 진짜 즐거워. 그치? 그치? 1차전. 네, 이번에는 첼로를 배워볼 건데요. 일단 이거는 첼로 본체? 응? 어? 첼로고 첼로 악기고 이거는 활인데요. 그 바이올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바이올린보다 조금 짧고 그리고 이 대가 조금 더 두꺼워요. 그리고 이거는 활털이고 그래서 이 활털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첼로를 하면 약간 계속 눌리니까 자꾸 늘어나거든요, 활털이. 그래서 뭔가 보관할 때는 이렇게 풀어서 보관해서 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조일 때는 이 활대 두께랑 여기 활대랑 활털의 사이 두께랑 가운데쯤이 비슷하게 매번 할 때마다 얘를 조이는 거. 네. 그래서 보관할 때는 항상 보관하거나 잠깐 내려놓을 때는 항상 풀어놔야 돼요. 그래서 애들 항상 이렇게 활을 이렇게 많이 써야되구나. 첼로인데 좀 많이 하면 이제 자기랑 편한 게 조여지는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조이고 하고 또 곡마다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. 첼로는 일단 줄이 4개인 악기예요. 그래서 제일 높은 데부터 라, 레, 솔, 도 이렇게 라레 솔에서 5도 차이. 그래서 이건 브릿지 다리 약간 다리 역할 해주는 브릿지. 이거는 지판 지판 검정색. 조율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걸로 하면 조금 더 많이 조율할 수 있고 이거는 좀 되게 디테일하게 조금 조금씩 조율을 할 수 있어요. 사람마다 키가 다르니까 이렇게 핀으로 길이를 조절해 주는데 보통 좀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안기는 정도. 여기가 딱 다리한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저한테 높죠. 그래서 이것도 좀 내리고 다리로 잡고 여기 위에는 좀 이렇게 내 마음에 가슴에 딱 닿는 정도. 여기는 가슴에 닿는 정도로 해서 약간 좀 앉는 식으로 첼로를 잡으면 돼요. 그래서 첼로가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악기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소리야 이런 말도 하는데 내 소리는 그런지 모르겠고 이제 첼로를 한번 잡아볼까요? 네, 좋아요. 저 첼로 진짜 배워보고 싶었어. 그럼 빨리 해봅시다. 네, 이번에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근데 너무 지금 다리가 안 잡혔잖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지금 내려간 상태예요. 딱 악기가 다리로 잡혀야 되고 그리고 이 딱 가슴 중간에 악기가 딱 와 있어요.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팩 바로 앞에 귀가 여기 이렇게 왔어요. 반대로 앞에 귀가 앞으로 귀가 귀가 앞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활 잡는 걸 할 텐데 왼손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볼까요?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이렇게 풀어주세요. 활 앞으로 가져와서 이 중지를 여기 은색에다가 딱 붙이세요. 약간 덮어주듯이. 그리고 약지랑 새끼도 같이. 네. 그리고 검지는 여기 측면으로 여기 앞을 좀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벌려서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네. 그런 식으로 하고 엄지는 중지 바로 안에 앞에 딱 그 검정색이 부분이 있는 검정색 끝부분에 엄지손가락 끝을 이렇게 잡고 일단 엄지손가락 끝을 더 조금만 더 끝으로 좀 동그랗게 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납작해지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동그란 모습을 유지해요.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제 소리를 내볼 건데 이 완전 이 줄만 소리를 낼 거예요 지금. 그러면 엄지 조금 더 동그랗게 공간 아까 그 울림 공간 이렇게 해주고 활털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어깨 내리고 이렇게 쭉 구할 건데 얘가 약간 날갯짓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거예요. 이 줄만. 그치 그치. 그리고 이제 업활 이게 다운이에요. 다운활 이게 업.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이게 다운 4줄이고 라줄이니까 이게 1번 여기가 잘 1번인데 레, 미 1번이 미 1번 미 여기 4줄에서 1번이 미 그리고 2번이 뭐게? 파 어. 그리고 3번이 솔? 땡 왜냐면 왜냐면 이게 반음 차이 반음 차이니까 파샵 그리고 솔 조금만 힘 빼고 갈게요. 오케이, 조금만 힘 빼고 지 1 지
파샵이 나면 디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야. 좀 더 꼼들을까요? 어, 그치. 시작. 역줄이 무슨 음? 라. 라. 다시 라. 라. 그다음에 다시 또 시 하면 예. 네, 가운데에서 이게 도샤. 어, 이제 사 하고 레. 어. 어, 잘 잡고 동그랗게 잡고 시작. 첼로 배워봤는데 어때요? 일단은 뭔가 플루시랑 첼로를 너무 다른 악기고 크기도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. 그런데 보면은 둘 다 똑같은 거는 둘 다 정말 좋은 자세에서 맞아. 소리가 나온다. 그리고 플루도 뭔가 호흡을 쓰는 악기여서 되게 몸의 울림을 많이 느껴야 되는 악기예요. 뭔가 이렇게 불면서 내 몸의 그 울림을 계속 느껴야 되는데 첼로는 그 울림을 뭔가 내 몸으로 진짜 느끼니까 아, 악기 플루트 할 때도 그렇게 내 진짜 진동을 계속 올려서 소리 내야겠다. 너무 가까이서 들으니까 진짜 소리 그러니까 포근한 느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.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여서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. 네, 언제든 연락 주세요. 네, 지금까지 플루트를 배워본 첼로 전공 박주현, 첼로를 배워본 플루트 전공 변미솔입니다.